1626년 명나라를 떨게 만들었던 누르하치가 죽었고 그의 팔람 홍타이지가 간호로 선출되었다. 과거 누르하치는 조선에 대해서는 제법 유연한 사람이었다. 조선과 우리는 원수진 일이 없었다. 가급적 싸우지 말고 말로 잘 설득해야 한다. 그런 아버지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홍타이지였다. 조선은 겉으로는 우리와 친화하지만 속으로는 명나라만 떠받듭니다. 지금은 우리 힘이 두려워 조용히 있지만 언제 뒤통수를 때릴지 모릅니다. 힘으로 제압해야만 합니다. 어허, 명을 얻기도 전에 조선과 원수져서야 무슨 큰일을 이루겠는가? 그럼 조선을 먼저 쳐서 우한을 없애면 될 일이 아닙니까? 자중하여라 아들아. 그랬던 홍타이지가 칸의 자리에 올랐다. 인조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천아, 오랑케이 대군이 국경을 넘었다 하옵니다. 설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겠느냐? 가도에 머물령을 치려는 것이겠지. 얼마 후, 오랑케군이 능한산성을 함락하여 우리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은 머리를 깎았다 하옵니다. 인조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한동안 국경의 소문이 흉흉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은가? 조선군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데는 이괄의 난이 컸다. 그때 북방의 정예들 대부분이 이괄의 난이 실패하면서 죽거나 후금으로 도망하였다. 그중 한유는 광해군의 패의에 부당성을 호소하며 조선을 칠 것을 건의하였다. 이괄이 실패하면서 조선의 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격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습니다. 너는 조선인인데 어찌 조선을 치자는 것인가? 초선은 제 아버님의 원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홍타이지도 아버지와는 다르게 명을 치기 전 먼저 조선을 복속시키자고 주장했었다. 이괄의 난 이후 조선 내부는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후금은 조선을 공격하기에 좋은 기회를 포착했다. 후금은 조선이 외부의 침략에 대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선에 대한 침공을 강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 맞아떨어진 듯 조선의 북방 방어막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전하, 적이 황주까지 오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옵니다. 속히 대책을. 답답하오. 그 대책을 과인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경들이 내어야 할 것이 아니오. 우선 사신을 보내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옳은 말이오. 그렇다면 누가 사신으로 가겠소? 사신으로 간다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를 일이니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때 고려에 서희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조정은 마땅한 대책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사이 북방에서는 패전 소식만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후 적의 총사령관 아민이 서한을 보내 왔사옵니다. 뭐라고 하던가? 내용은 간단하였다. 명과의 관계를 끊고 후군과 화친하자였다. 그 와중에 조정은 자존심을 고민하였다. 아, 그를 보자마자 답서를 보내면 우리가 겁먹고 있다 하지 않겠소? 그라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늦게 답서를 보냅시다. 내용은 어찌 쓰는 것이 좋겠소? 일개 장수가 보낸 서한이옵니다. 전하께서 쓰신다면 격에 맞지 않사옵니다. 그럼 누가 쓰는 것이 좋겠소? 도원수가 쓰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적의 서한에는 국왕에게 보낸다 했는데 도원수가 답서를 쓰면 화내지 않겠소? 이러고 있었다. 후금군은 조선의 방어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죽내산해하고 있는데 인군과 신하들은 답서를 누가 쓸 것인지 어느 타이밍에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후금군은 백성들을 학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는 점령지 백성들부터 학살하여 극심한 공포를 주지 않았던가 몽골군도 그랬었다. 하지만 후금군은 백성들을 죽이지는 않고 다만 여진인 스타일로 머리만 깎였다. 그대로 여진인으로 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가도에 숨어있던 모물룡은 수시로 육지로 상륙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무참히 살육하였다. 적들이다, 모두 죽여라.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선인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머리를 깎였을 뿐입니다.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모물룡은 그렇게 얻은 우리 백성의 목을 명나라에 보내 자신의 전과를 크게 부풀렸다. 신이 용감하게 나서 오랑캐를 무찔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목이옵니다. 모물룡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위충현은 신나게 그를 칭찬하고 이에 모물룡은 큰 포상을 받고 모물룡은 다시 위충현에게 감사의 뇌물을 보내고
그렇게 조선 백성의 목으로 저희들끼리 성가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어쨌든 논란 끝에 조선 조정은 임금의 이름으로 답서를 보냈다. 후금의 기세가 매서운데 괜히 답서로 적들을 자극하지 말자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후금의 침공은 계속되었다. 걱정했던 대로 의주에 이어 안주까지 함락되었다. 전하, 적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우선 몽진하셔야 하옵니다. 아, 이관의 난에도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몽진이란 말이오. 그 말에 신하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탄식만 쏟아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좋겠소? 적들은 물에 약하니 강화도가 좋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인조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몽진길에 올랐다. 이 무렵 후금 총사 아민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내가 가진 군의 숫자가 3만. 이 숫자로 조선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강께서 이런 애매한 군사를 주신 것은 전쟁보다는 협상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일단은 겁을 좀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만 얻으면 될 일이야. 후금이 원하는 결론은 조선이 명과 단교한다는 확답. 그리고 조선과는 형제 관계를 맺는 일이다. 명이라면 죽는 신용도 마다치 않던 조선을 명과 단교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먼저 군사적 압박을 하고 원하는 협상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 것 같다. 아미는 사신을 보내 인조가 보낸 글에 답하였다. 두 나라가 서로 화친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화친에는 반드시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귀국이 진심으로 화친을 원한다면 명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형이 되고 귀국이 아우가 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뭐 사실상 목에 칼을 대고 명나라랑 친할래 나랑 친할래 이거였다. 왕과 신하들은 또 격한 토론이 벌어졌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사옵니다. 일이 급하니 우선은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격론 끝에 조선은 이렇게 답서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예의의 나라며 의리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소. 그런데 하루아침에 황조를 버린다며 귀국은 또 어떻게 우리를 믿겠소? 좋게 말했지만 사실상 명나라의 단교를 거부한 답서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몇 년이고 살 것이요. 한마디로 남의 집에 와서 드러누워버리는 작태였다. 한편으로는 포로였던 강홍립, 박난영을 사신과 보내 달래었다. 강홍립은 광해군 11년에 심천 싸움에 오도 도원수로 출정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어 9년간 그곳에 머물렀던 인물이다. 누군가는 그가 반역자라고 욕하지만 포로로 지내는 9년 동안 끝까지 변발을 거부하는 등 조선의 신하로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 전하를 배우니 신이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나이까?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그래, 지금 적들의 동향은 어떠하오? 평양에 이르러 절반은 돌아가자 했고 절반은 진격해야 한다 주장하였으나 결국 진격으로 의견이 몰리면서 황주로 오게 되었나이다. 또한 전하의 답서를 보고는 200년간 황주를 신하로 섬겼다는 말에 감동하면서 조선은 의리 있는 나라니 한번 통한다면 오래 지속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후금에서는 한발 물러난 제안을 하였다. 명과의 단절은 우리가 양보하겠소. 다만 연호를 버리고 왕제를 인질로 보내주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철수할 것이오. 힘없는 조선으로서는 이것만 해도 다행한 협상안이었다. 서둘러 원창부령 이구를 원창군으로 삼아 왕의 동생으로 가장하여 보냈다. 실제로는 구촌 숙부인데 말이다. 예물과 답서도 보냈다. 그런데 답서의 두 글자가 문제였다. 다 좋은데 끝에 천계라니. 내가 분명 명나라 연호를 버리라고 했었는데. 천계는 명나라 황제 청계제의 연호였다. 명나라는 조선과 오랜 세월 밀접한 외교 및 군사 동맹을 유지해왔으며 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조선은 공식 문서나 외교 서신에서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연호 사용은 단순한 날짜 표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충성과 동맹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후금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시 사신 유해를 보냈다. 뭐 귀국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우리도 명나라 연호가 있는 화친서한을 함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목이 달아나겠지요. 고작 글자 하나 가지고 뭘 그리 예민하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서로 연원일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조정은 이것에 대한 찬반론으로 또 시끄러웠다.
강경파는 다 때려치우고 차라리 나가 싸우자, 온건파는 저들도 양보했으니 우리도 그 정도는 양보하자, 뭐 이런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다 결국, 좋습니다. 명의원호를 쓰지 않고 다시 국서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부터 서로 의리를 맹세할 때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백마와 흑우를 잡아 피를 나누어 마시는 의식을 치르려 하는데, 아, 거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징그럽게 피를 마시다니. 그래, 그 의식은 누가 해야 합니까? 당연히 조선 국왕께서 하셔야겠지요. 조정은 또 찬반으로 난리가 났다. 사신 유해는 또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럼 말과 소를 잡아 피를 마시는 일은 대신에게 맡기고 국왕께서는 향불만 태우는 것이었다 합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큰 거 하나 던져놓고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유해의 스타일이었다. 사신으로서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든 있게 하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인지, 아니면 밀당으로 얍삽하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의식은 삼국지의 유명한 이야기 도원결의에도 있지 않았던가. 유비가 큰 형, 관우가 작은 형, 장비가 막내가 되면서 잡은 소에 피를 나누어 마셨던. 하여간 그렇게 양국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인조의 흑기사 역할을 했던 대신은 며칠간 밥을 먹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큰 전란으로 번질 뻔했던 것이 이렇게라도 수습되고 평화를 얻은 것은 큰 다행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636년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사신 뒤에는 보란듯이 그들에게 복속한 몽골의 왕족들도 있었다. 그들의 위세를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청은 대놓고 요구하였다. 천하의 지서를 바로잡으신 우리 칸께서는 마땅히 황제가 되셔야 합니다. 형제국인 조선도 황제로 옹립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조선 조정은 또 난리가 났다. 감히 오랑캐 따위가 황제를 운운하다니요. 전하,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군을 일으켜 저 오랑캐들을 일거에 쓸어버리시옵소서.